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2. 꼭 정권 심판 한 딱 한 표 부족. 네, 오늘 22대 총선 날이 밝았습니다. 네, 여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꼭 정권 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한 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유독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일각에서는 혐오의 총선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그래도 내 일을 해야 내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네. 한 표를 행사해야 어쨌거나 내일 이 결과가 나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럼 그 내일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동아일보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할 내일이다. 내일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가 지난 19대 총선부터 쭉 22대 총선까지 19대 총선엔 일면이 이랬다는 거죠. 19대 땐 새누리도 논란과 반 박근혜의 힘 여당 승리였었습니다. 20대 총선 땐 범야권이 과반을 했어요. 성남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파란색이 좀 더 많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 더 파래졌습니다. 네, 국난 극복 힘실은 민심 여 압도적 과반. 네, 범여권이 압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2대 총선입니다. 네. 22대 총선 어떻게 될 것이냐. 당신의 한 표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네. 이 한 표 꼭 투표해야 되죠. 그런데 투표 이 한 표가 이 정도의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한 표 가치 5,931만 원. 선거 비용은 4,390억. 네. 꼭 뭐 가격으로 값어치를 따지지 않아도 꼭 행사해야 되는 한 표긴 합니다만 우리 한 표 5,931만 원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 들어간 돈을 유권자로 나눠보니까 한 표가 이렇다는 거죠. 특히나 이 돈 길 가다 만 원만 주어도 와 횡재했네 싶은데 5,931만 원 다 우리 세금입니다. 꼭 투표하시라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북 강제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쿠팡 롯데마트 판매 중단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수산물 보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앞서서 있었습니다. 강제노동의 대가 이 외화는 결국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무기 제작에 쓰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 롯데마트는 이거 팔지 않겠습니다.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원재료로 확산 인플레 어쩌나. 에브리싱 랠리가 대체 뭐냐. 뭐 주식, 뭐 코인, 그리고 뭐 금 등등등 모든 자산 가격 에브리싱이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를 다 오르는 걸 에브리싱 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원자재로도 확산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다른 이 완제품 가격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 어떡하나라는 게 오늘 네, 국민일보의 일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가 우려된다라는 이 기사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개기일식입니다. 어제 이 우리나라로선 어제 현지 시각으로는 8일 미국에서 달이 태양을 삼키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개기일식이죠. 7년 만에 있었던 개기일식이라 다들 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기일식을 두고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개기일식이죠. 네. 지금 이 달이 태양을 삼킨 개기일식. 그런데 여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거티브가 총선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관련해서 네거티브가 삼킨 총선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만평도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네거티브가
삼켰다고 해도 요 이면에 잘 안 보이는 꼼꼼한 정책들 어떤 인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표를 꼭 행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22대 총선 투표날이 밝았죠. 대략 지금 8시 5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전부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소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 MBN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먼저 서울 지역부터 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서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2시간 전부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유권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투표율은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투표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31.3%,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1,384만 명이 참여하면서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핵심 승부처로 불리는 이곳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정치 1번지인 종로가 36.07%로 가장 높았고 동작이 35.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로도 이어질지 또 선거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에는 총 2,257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17,000명이 투표와 개표 관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진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현재 부산 상황 어떤가요? 네,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9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유권자 수는 288만 여 명입니다. 현재 부산 투표율은 8시 기준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9%로 직전 총선보다 4%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8석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치욕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지역구인 부산 북각과 사각, 삼자구도인 수영구와 야권 단일화로 진보당 후보가 있는 연제를 우세 지역으로 보면서 최대 9석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얻은 15석 수성을 장담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등 세 곳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뜬히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역구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차출된 부산 북각과 양산을 김해을로 대표되는 낙동강 벨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채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상무 1동 제4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도 좀 전인 오전 6시를 기해 투표가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투표율은 오전 8시 기준 3.3%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유권자는 119만 9,656명, 전남 유권자는 156만 4,293명으로 276만 명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로 보면 광주는 3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 모두 오늘 본투표를 더해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광주 날씨는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여 투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점차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투표율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광주 전남은 그동안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만큼 이변에도 이변 없는 민심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 부산, 광주의 현장 투표소 분위기를 좀 직접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현장 분위기 말고 지금 현재
전국의 투표율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전 8시 기준으로 현재 전국 투표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MBN의 예능 캐릭터죠. 무분이가 반갑게 지금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무분이가 알려주는 전국 투표율 몇인지 볼까요? 4.2%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뒤로 롯데타워랑 남산타워가 같이 보입니다. 서울 투표율 3.8%입니다. 다음은 넓게 펼쳐진 바다 해운대죠. 부산입니다. 부산 투표율 4.2%입니다. 다음은 사과가 유명한 곳이죠. 대구입니다. 대구 투표율 4.5%입니다. 네. 이 뒤로 이 인천국제공항이 보입니다. 인천 투표율 4.1%입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 묘지가 있는 곳이죠. 광주입니다. 광주 투표율 3.3%입니다. 네, 대전 엑스포가 보입니다. 꿈돌이가 된 부분이가 알려주는 대전 투표율 4.8%입니다. 다음은 고래가 유명한 이곳, 고래 조각공원에서 부분이가 알려주는 울산의 투표율은 4.1%입니다. 부분이 뒤로 보이는 세종국립도서관이 보이네요. 세종 투표율 3.4%입니다. 네, 수원성이 보입니다. 경기 투표율이죠. 경기 투표율 4.3%입니다. 다음은 양떼목장입니다. 양떼목장에 보이는 이곳 강원, 강원도 투표율 4.6%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곳 단양팔경 중앙고 도담삼봉입니다. 충북 투표율 4.5%입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꽃지해수욕장입니다. 충남의 투표율 4.9%입니다. 네, 다음은 한옥마을이 보이네요. 전주 한옥마을이요. 전국의 투표율 3.6%입니다. 다음은 여수엑스포입니다. 전남, 전남의 투표율 3.6%입니다. 참성대가 보이는 저곳 경주죠. 경북 투표율입니다. 4.5%입니다. 거북선에 탄 부분이 네, 통영인가요? 경남 투표율 4.8%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튜브에 탄 부분이 뒤로 보이는 성산일출봉이 있습니다. 제주죠. 제주 투표율 4.7%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8시 기준 현재 투표율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이제 하러 가셔야 됩니다. 하러 갈 때 알아봐야 될 부분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투표를 하러 가면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먼저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좀 더 들어가서 투표 용지를 두 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역구 비례 두 장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표를 하시고요. 요 기표한 종이를 나와서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에 나와서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준비물입니다. 뭘 갖고 들어가야 되냐? 신분증이 필수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등등.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캡처 이미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캡처 이미지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여기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할 부분. 후보자 정당 간 구분선에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투표용지 두 명 이상 찍으면 안 된다. 볼펜이나 뭐 자기가 갖고 간 나는 내가 갖고 간 걸로 할 거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걸로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기표소 내에서 요즘 인증샷 유행하던데 나 찍어야지. 안에서 찍으면 안 됩니다. 꼭 나와서 찍으셔야 되고 여기 안 나온 부분 하나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이건 투표용지는 한 사람당 한 장씩인 거죠. 내가 찍다 잘못됐어요. 북북 찍고 한 장 더 주세요. 안 됩니다. OMR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찍으실 때 신중하게 잘 보고 찍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혹여나 싶어서 노파심에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용지 두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지금 지역구를 뽑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례입니다. 비례 투표용지 가시면 아마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40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데 이거 보고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요 위에 좀 가볼까요? 처음 시작이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인쇄 불량이에요. 1번부터 나온 거 다시 주세요가 아니고요. 비례 투표 용지는 1번과 2번이 없이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1번과 2번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죠. 대신 위성정당이 있습니다.
3번과 4번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로 지금 시작하는 위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비례투표용지는 3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점도 같이 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밀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끝!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네. 이 국민 외면한 권력 회수해야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어제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 범야권 200석 막아달라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청계광장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볼까요? 네. 조국 총선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윤 정권 국정농단 끝낼 것. 어제 조국 대표는 광화문에서 또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제 내일은 그건 2년의 국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우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곧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진을 결정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기세와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결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내일 4월 10일 이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장소 장소마다 다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윤영월 대표님. 네. 이거 세 사람의 피날레 이 장소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권 회수까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탄핵 개헌까지 시사한 거죠. 옐로 카드, 레드 카드까지 얘기한 거니까. 네. 용산 가서 얘기했어요. 그건 뭐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 대통령에 대한 분노 뭐 이거를 결집해서 총선에 뭐 이기자는 거고. 그 조국 대표는 또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그 광화문에 갔잖아요. 네.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에서 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듯이 또 이 반 정권 심판 이쪽을 좀 끌어모으자 뭐 이런 전략이 이 야권이 지금 기세 등등해서 몰고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저 청계천 광장에 갔잖아요. 청계천 광장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광화문하고 저 용산하고 거의 중간인데 우리 배 12척 그리고 네. 오늘 선거하는 시간이 12시간이거든요. 네. 12시간에 제발 우리 야권에 200석을 좀 막아달라.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이 좀 불리한 거를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그 쇼트트랙에서 날 먼저 내밀듯이 좀 최선을 좀 다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은 저는 분노하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의 대결이라고 봐요. 네. 분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네. 야당이 압승을 할 테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또 네. 여당이 상당히 승리를 거둘 텐데 걱정하는 사람이나 분노하는 사람이나 오늘 집에서 걱정하고 분노하면은 그게 결판이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선거는
누구 지지하는 사람 뽑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사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을 거절하기 위해서도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네. 총선에 좀 다들 좀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하든 걱정을 하든 일단 집에서 하지 마시라. 가서 표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제 저희가 이 본 모습이 지금 피날레 유세예요. 마지막 유세라는 거죠. 선거운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다만 투표 독려만 할 수 있는데 어제 이 마지막 피날레 유세 전까지 지금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여야 다들 열심히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호소하면서도 또 여전히 마지막 날까지 티격태격 계속했었어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재판에 발목 낀 이재명, 국민 능멸하는 정권 심판, 작심, 성토. 네. 이재명 대표 어제 D-1일 총선을 하루 앞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면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준비해 온 거 이렇게 쭉 읽는데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울컥한 이 감정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본 선거의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의 그러니까 이 전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의 호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여러 번 지금 재판정에 출두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금 이 공직 후보자의 선거에 대한 네. 나름대로의 그러한 보장 과 상당히 지금 맥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금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판을 유권자들이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법원 앞에서 한 11분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울컥한 감정에는 그런 좀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근데 이 울컥한 감정에 대해서, 이 울컥하는 모요 모습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죄 짓고 자기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영업의 눈물이다. 그 영업의 눈물을 보는 우리는 피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영업의 눈물이라고 봤습니다. 글쎄요. 저런 뭐 콕콕 찌르는 듯한 말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아마 시원하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판세가 지금 여권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건 중도층은 저런 얘기보다는 정말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비전 좀 이런 걸로 대체하는 얘기가 선거 마지막 날 유세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는 꼭 마지막 날 유세만이 아니라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뭐 어찌됐든 대표잖아요. 대표의 입에서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뭐 범죄자 이재명 보십시오. 추악한 모습 보세요. 뭐 아까 영업의 눈물이요? 영업의 눈물이라는 건 정말 조롱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평가 그게 아마 이번 선거에 혹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윤경호 의원은 좀 아쉽다. 마지막 날 하는 말로는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위원장 말에 또 이렇게 본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쩌면 이렇게 베베 꼬이기만 했을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대 담론은 없고 촉새 같은 말만 하느냐. 내일이면 눈물 짓고 떠날 것을 짐이나 싸두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후보 얘기를 보면은 네. 뭐 이제 내일이면 승부가 결판났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이제 다시 당신 내일이나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글쎄 아직 결론나진 않았고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어제 두 후 대표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는 그래 법정을 꼭 저렇게 선거 유세 장소로 이용해야 했을까? 최소한 법정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중립의 장소잖아요. 사법적인 영역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저기 그 법원 경례도 법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1분이나 유세문을 읽으면서 더군다나 꼭 콕 집어서 이제 꼭 그 주목해야 될 후보 7명 소개까지 하면서 한 것은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선거운동하러 간 거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 미디어가 법정에 갔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아서 오히려 선거 캠페인의 효과는 저희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정말 감정적으로 호소한 것까지 다 반영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불편하기 짝이 없죠. 법정을 선거에 이용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물론 영업의 눈물이라는 게 과도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그거잖아요. 가서 깔끔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을 그 장소까지 그건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것까지 선거에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두 대표의 어떤 정치적 성적은 오늘로서 달려 있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코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굳이 법원 가갖고 그 앞에서 11분 동안 얘기를 했어야 되냐 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읽고 일단 기자회견문을 읽고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재판이 길면 중간에 휴정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또 쉬는 시간이 필요했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약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 휴정 시간에 뭘 했느냐.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 유튜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로서는 1분 1초를 좀 아껴서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못하는 목, 우리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전국에 어디에 계시든 아니면 국내에 안 계시고 해외에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만나서 설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때 유튜브를 굉장히 요긴하게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디지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튜브라는 일종의 플랫폼이 상당히 선거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효용 가치가 높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재판정에 여러 번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 이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정에 지금 불러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야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그 시간에 온전하게 그러면 지금 모든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면 그럼 선거운동은 언제 하느냐. 이러한 그 절실함을 유튜브를 통해서 짬짬이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그런 그 기기의 그 유익한 점을 활용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억울하고 딱한 처지를 오히려 호소를 해서 일종의 동정 여론도 자극하는 그러한 아마 일종의 양수 겸장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동정 여론도 노린 걸 수 있다. 양수 겸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틈틈이 재판 갈 때, 올 때, 휴정 시간에 유튜브 하는 동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뭘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 다음 기사 볼까요? 딱 한 표 부족 투표 나서달라. 한동훈 서울만 15곳 총력전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마지막 이 공식 선거운동 날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15곳을 갔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좀 볼까요? 네. 오전 10시에 도봉에서 시작해서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15곳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아까 본 피날레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 청계광장이었습니다. 15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하루 15곳 자체들 보기도 많지 사실 오며 가며 또 이동 시간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보통 저희가 생방송 오래 하면은 입에서 단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거죠. 15군데를 갈 정도니까 네. 어제 그 청계광장에서 유세하고 또 추가로 유세를 하려다가 아예 그냥 탈진을 해서 취소를 할 정도까지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여권의 여러 가지 불리한 또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서 이번에 그거를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뭐 서서 죽겠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만큼 여권이 여러 가지로 분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열심히 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 선거 캠페인 하는 거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좀 이성적인 접근, 논리적인 접근, 네.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바로바로 되치기하고 이성적인 공격이고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죠. 새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제 법원에 가서 검찰 독재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부른 게 법원에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독재라고 해야죠. 왜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검찰은 기소 제기만 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삼겹살 먹었다고 또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었다는 등 또 그 김한란 총장 관련해서 뭐 성접대라든지 뭐 틀린 게 많잖아요. 하지만 또 눈물 돌리면서 또 감성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 접근하고 감성적 접근하고 어디가 더 승리할 건지는 뭐 내일 새벽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T와 F의 대결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는 오늘 밤 내일 새벽쯤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사실 요거 말고 요 뒤에 일정이 말씀하셨죠. 일정이 더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거의 자정까지 일정이 더 있었어요. 청계광장 이후에 대학로, 을지로, 홍대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음의 거리에서 좀 더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탈진 증세가 와서 일정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인 관계자 일정에 쫓겨서 제대로 좀 식사를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15개 일정을 소화를 하려면 밥 먹을 시간이 뭐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마침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 한동훈 위원장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최수영 위원님. 이게 생일날 탈진하는 사례가 흔치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성적 결과에 따라서 좀 정말 좋은 성적 거두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일당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의석수보다는 좀 더 가져올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정권 지지율보다도 정부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상향하는 그런 성적을 거뒀다. 또 하나의 서사가 되는 거죠. 생일날 쓰러지는 그런 정치의 일종의 내러티브 서사가 형성되고 네. 한동훈의 헌신성 그다음에 선민후사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그랬어요. 정치 입문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는 다 불사리겠다. 하얗게 태우겠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와서 네. VMR 투하우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휘두르는 심정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4월 9일 날 겹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제 보면서 느낀 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저 일정들은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감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정이에요. 저도 대선 2012년 대선 때 제가 그 후보 수행을 직접 해봤던 대선 일정 소화했는데 상상을 그게 불허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사실 원톱으로서 네. 아무런 주변이나 이제 빅스피커의 어떤 지원 없이 혼자서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네. 평가에 대한 것은 오롯이 오늘을 지나면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저께 생일날 쓰러지는 모습이 대중의 아마 내리에는 국민의 유권자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애잔한 잔영으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나눠볼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부터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쨌거나 뭐 여야 할 것 없이 마지막 1분 1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한 표를 호소한 거죠, 어제.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 100일, 지금을 기점으로 지난 100일 어떤 일이 있었나? 지금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이 지지율을 토대로 좀 봤습니다. 윤한 갈등, 비명 횡사, 조국 돌풍, 자고 나면 판세가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86 운동권 청산론이 처음에 나왔었죠. 이때 36, 34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네, 여기 이재명 대표 피스팔기 논란, 이낙연 대표 탈당 문제도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요쯤에서 다시 윤한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크로스가 되죠. 윤한 갈등 크로스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더 높았는데 이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옵니다. 그리고 벌어지다가 붙다가 요쯤에서 뭐가 있느냐. 민주당은 비명행사 공천 논란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들.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하고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이 되고 황상무 수석의 획할 발언도 있었고요. 그 뒤에 2차 유난 갈등 온 거 아니야라는 얘기. 대법 875원 발언도 있었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선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등 부동산의 막말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요즘 자고 나면 판세 요동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가 요동을 칩니다. 몇 번을 크로스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내용 그냥 그래프로만 보니까 밋밋하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어.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정신 후보를 시스템 공천을 위한 심사 평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국의 복수를 배신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쓰실 겁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내쫓아야죠. 지난 100일 정작 국민을 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최준입니다. 네, 지난 100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좀 쏙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토대로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은 잘 판단을 해서 오늘 한 표를 행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